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쟁송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에 불복하는데 그 심리를 하는 기관이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광의로 보자면은 정부에 속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인 반면에 행정소송은 정부와는 독립된 삼권분립화에서 독립된 사법부인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한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이 통상적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이에 비해서 행정소송은 독립된 기관이 꼼꼼히 살피는 반면에 진행이 더디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성은 물론이고, 당부당, 즉, 처분의 위법 여부 외에 정당성 여부,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도 살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반해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이 인용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처음부터 행정소송 건너뛰고 행정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몇몇 처분은 불복해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으로만 갈수 있는 이른바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런 소송은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쟁송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특수한 영역의 소송입니다. 특별히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조계현 변호사가 여러분의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계현이었습니다.